더블 쿠션으로 네 좋습니다 들어갔습니다 뱅크샷으로 성공하면서 14점 이제 조금 임팩트 조절이 좋죠 지금 공을 내리는 데 있어서 속도가 너무 빠르거나 임팩트가 너무 강하면 아예 안 내려가고요 또 속도가 너무 느리거나 임팩트가 너무 없으면 아래쪽으로 확 내려가 버리는 게 이런 더블 쿠션이거든요 세트 포인트입니다 옆돌리기로 마무리합니다 3세트 강민구 선수의 득점 네. 예. 이렇게 해서 15점 3세트에서 15-1로 강민구 선수가 승리하면서 세트가 2-1을 만듭니다 이제 강민구 선수가 좀 돌아온 것 같아요 컨디션 자체가 네. 1세트 출발이 좀 안 좋았었는데 2세트 때도 좀 실수가 있었었고 좀 어려운 상황에서 3세트서부터 이제 본인의 모습을 완벽하게 좀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예. 살짝 스치고 지나가면서 강민구 선수가 15점 먼저 올라갑니다 팔라존 선수가 워낙 안 풀렸었고요 네. 강민구 선수가 이제 초구 성공한 이후에 이번 3세트는 기선제압에 성공한 것 같습니다 자 이어진 4세트가 정말 기대되네요 네. 세트 수가 2-1 강민구 선수가 한 세트 따라가면서 이제 추격하는 32강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4세트 경기로 이어갑니다